비닐하고 심은 게 생강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려고. 그래, 작년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요. 예, 네, 근데 생강 작년에 심었던 자리 심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, 그죠? 그치. 네, 근데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기 생강이 지금 뿌리가 다 나왔어요. 네. 어찌하면 좋을까요? 뿌리를 좀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생강이 지금부터 이제 남은 게 뭘, 앞으로 뭐가 남았죠? 생강 관리는? 생강은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이 다 와가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노지, 저희는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노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풀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할 게 풀 관리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생강이 이 알이 차고 결실을 하기 위해서 양분이나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예, 그래서 저희는 뭐 화학 비료를 안 하지만은 혹시 이 뭐 액비나 또는 화학 비료를 굳이 하실 분들은 지금 추비를 조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양분 관리,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. 물 관리, 양분 관리, 풀 관리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생강이 그렇게 관리해 주신 것에 보답을 할 겁니다. 우리는 일단 북주기를 해주고 액비 주고 나서 빗물 받아놓은 것 좀 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진작 이렇게 북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요. 맨날 하우스에 왔다가 다른 일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. 아이고, 뿌리가 다 드러나가지고. 이게 뭐예요? 빗물이에요. 왜 빗물을 담으세요? 빗물을 잡수시려고요? 생강이 먹고 싶대요. 아, 생강. 네. 물 중에서 작물들한테는 빗물이 최고예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. 예. 요즘은 공기가 오염돼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물 중에서 빗물처럼 좋은 물이 없습니다. 네. 아, 빗물을 이렇게 주면 생강들이 와,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네. 그나마 이렇게 가끔씩 빗물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나 싶기도 해요. 네.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제까지.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. 비가 보약이라고. 생강한테 좀 미안해서 액비를 좀 주려고 그러는데요. 아, 이건 풀 액비입니다. 풀. 예, 천연재료 그대로 만든 거죠. 예, 액비를 한 일주일 전에 만들었는데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와,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. 하얀 게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이게 미생물이에요. 미생물. 미생물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증거입니다. 엄청나죠? 네. 예. 아, 이것은 저 청초 액비 풀 베가지고 넣은 거고요. 토사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. 아, 예, 그리고 이쪽은, 와, 이쪽도 미생물들 좀 보세요. 예, 이쪽은 쇠비름하고 비름나물 가득 한 통 담은 건데요. 예, 이거, 저기 생강한테 주려고 합니다. 자, 따라 볼게요. 예, 이건 청초액비, 풀액비입니다. 예, 이거. 생강한테 따라서 줄 거고요. 자, 그 다음 이쪽도 오세요. 이것은 새비름, 비름나물 액비입니다. 네, 이렇게 수도꼭지 편하죠? 그걸 왜 내려요? 다시. 네, 청초 액비, 이건 새비름 액비입니다. 비름나물 이것도 따라서 줄 거고요. 자, 여기다가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요. 이건 뭐냐면 성장용 액비입니다. 액비 제가 만든 거 조금만 줄 겁니다. 예, 조금만 타서 줄 건데 20ml. 자, 그다음 이건 생선 아미노산이거든요. 이것도 20ml.
조금씩만 섞어주는 겁니다. 예. 보여주세요. 예, 20ml입니다. 20ml. 예, 이렇게 해서 타가지고 이 10L인데 물 가득 채워서 이렇게 줄 거예요.